우리 집 방목 토끼를 보고 계십니다. 겨울에 지금 풀은 풀이 없을 때 배추 절임을 하는 우리 박호성 사장님께서 주셔서 배추 껍데기를 우리 토끼들에게 줍니다. 너무 많이 주면 설사할 수도 있는데 적절한 양을 주면 어차피 애들이 물을 많이 먹으니까 농어 사료를 먹고 이 배추잎을 먹어요. 요 애기들 태어난 지 지금 한 1개월 남짓 된 애들 9마리가 아주 조그만 애들은 지난 1월 24일 날 낳은 애들인데 좋았고, 아이고 이렇게 토끼들이 주인한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따라오는 거지. 하나 하얀 애가 1월 24일 날 새끼를 6마리 잘 낳고 이 애들은 지금 1개월 되니까 저렇게 열심히 참 보기 좋아요. 아주 시름을 잃습니다. 이 아이들 보면 동물 중에 가장 약한 애들이 토끼 애들인데 애들은 주인의 보살핌 없으면 못 살죠.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산토끼가 있다고 하는데 산토끼는 없어요. 집에서 기르다가 탈출한 애들이 산에서 있는 것뿐이지 그들도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이 농어 사료 이렇게 사료 먹이고 건초 먹이던 애들이 야생에서 풀도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 고양이들이 들고양이들이 하도 많아서 우리 특별히 보훈군 같은 데는 환경이 좋아가지고 살캥이라고 하죠. 삭도 있고 단비도 있다는데 저는 단비는 못 봤어요. 살캥이는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닭을 한 10마리씩 잡아가서 내가 한번 오소리 잡는 덫으로 잡아놨다가 여기 군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 아이들을 살려줬는데요. 이곳에서 잡으면 이곳 지역에만 풀어줘야 된답니다. 보훈군에서 잡아 생포했으면 보훈군에서. 야, 저기 못 보던 새끼가 하나 또 잠깐 나왔다 얼굴을 비치고 가는데 어미가 또 새끼를 낳았군요. 올해 벌써 어미가 세 마리가 낳았는데 또 저기 난것 같으네. 눈 떠서 막 걸어 다니니까. 한 보름쯤 됐을 거예요, 저 정도 되면. 아, 나옵니다. 저쪽에 흉관 가둬놓은 데서. 아, 나온다. 저렇게 눈 뜨고 걸어 다닐 정도 되면 15일 정도 되네, 이게. 나온다. 밖에 무서워서 못 나오는.
저에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아이들은.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유튜브 친구 여러분, 드디어 오늘 제가 363명이 구독자가 됐네요. 제 영상 중에 최고 조회수 나온 조회수는 6,500회가 나왔나? 흰둥 1위와 이런 좋은 구독자들. 이제 1300 조회수 나온 거는 여러 개고, 3400회 나온 게두개 있고. 아, 참 신기하네요. 어설픈 영상에 이렇게 많이 봐주시고.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겨울에 난방 시스템을 새끼 날 수 있도록 도와줘. 궁금한 게 많아.
한달안됐는데얘가이거는달반2023년도에 태어난 애기들인데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너들 수명 다 누리다가 떠나야지. 잘 살아라. 할아버지가 주는 사료 잘 먹고 물 잘 먹고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들 때문에 할아버지가 여행을 못 떠난다. 호주 가서 딸도 보고 싶고 몽골 울란바토르 가서 우리 양딸 아로카도 보고 싶고 할아버지 여행 많이 다니고 싶은데 이놈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희들이 없으면 우리 유튜브 유경토끼도 없어지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아줌마 아줌마 아이고 얘기 좀 해봐 일로 와서 아줌마 얘기 좀 해봐 2-3일 있으면 이제 새로 태어난 애기들 눈 떠서 돌아다니는 애들 영상에 담겠구나 벌써 4마리가 난 거네 올해 오미토끼 4마리가 새끼를 낳네요 대단하다 애들은 임신기간이 30일 젖 먹이는 포유기간이 45일 그러다 보면 뭐 1년에 4번 이상 새끼를 낳는 꼴인데 순놈하고 격리해 놓지 않으면 계속 임신해 순놈들을 제외 잡아서 격리를 해 놔야지 임신을 안 하지 어서 오세요 궁금해요 할아버지가 궁금해요 어휴, 아줌마도 왔네 우리 산모 하얀 토끼 이뻐 뉴질랜드 화이트 친칠라 얘들아 할아버지 그만 촬영 그만하고 끝낼 거다 이따가 저녁 때 보자 안녕